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적 메가 이코시스템 위믹스 3.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위믹스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우리는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위믹스 달러. 위믹스 달러는 가치의 저작물, 회계의 단위, 그리고 거래의 수단으로 고안된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위믹스 3.0 메가 에코시스템의 커뮤니티들 구성원들은 디지털 자산을 위믹스 달러로 교환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탈중앙화된 금융거래의 단위화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 달러는 세 가지 핵심 파트로 구성됩니다. 준비금을 보관하는 트레저리, 위믹스 달러의 발행과 소각을 담당하는 민트, 그리고 위믹스 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디오스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지금부터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믹스 달러의 발행. 위믹스 달러는 어떻게 발행될까요? 위믹스 달러 최초 발행 시 발행된 위믹스 달러와 동일한 양의 USDC 준비금이 트레저리에 예치됩니다. USDC를 100% 담보로 위믹스 달러가 발행되는 이 과정은 AMA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진행됩니다. 위믹스 생태계의 경제적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 메인넷 초기 단계에 AMA는 위믹스 재단에게만 부여되며 이후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AMA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USDC 준비금과 위믹스 달러의 발행량 사이에 100% 담보율은 위믹스 매크로스코프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발행된 위믹스 달러는 탈중화화 거래소와 랜딩풀의 유동성으로 공급되고 이 유동성을 통해 생태계에 위믹스 달러가 유통됩니다. 디오스를 통한 가격 안정화. 위믹스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될까요? 위믹스 달러의 총 수량은 트레저리에 보관된 USDC 수량과 항상 동일하며 이를 통해 그 가치를 항상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위믹스 달러의 가치 유지 프로토콜인 디오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트레저리와 민트를 통해 USDC의 예치 및 인출, 그리고 위믹스 달러의 발행 및 소각을 조절함으로써 위믹스 달러와 USDC 간의 디페깅에 대응합니다. 팁! 생태계 확장. 위믹스 달러의 안정적 가치 유지는 디페깅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솔루션은 바로 팁과 탑입니다. 먼저 팁! 트레저리인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믹스 3.0 메가 에코시스템이 성장함에 따라 위믹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USDC 위믹스 달러 마스터 유동성 풀 내 위믹스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는 디페깅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디오스는 팁을 통해 위믹스 달러를 추가 발행하여 디페깅된 가치를 정상화시킵니다. 팁이 가동되면 먼저 민트에서 1 위믹스 달러가 발행되고 발행된 1 위믹스 달러는 탈중화화 거래소 내 교환 비율에 의해 1보다 큰 USDC로 교환됩니다. 100% 담보율 유지를 위해 교환된 USDC는 트레저리의 준비금으로 예치되며 USDC 초과분만큼의 위믹스 달러가 추가 발행되어 디오스의 주조 차익으로 예치됩니다. 디오스는 탈중앙화 거래소 내 USDC 위믹스 달러의 가격 차이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복귀할 때까지 팁을 반복 수행하며 해당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USDC 준비금과 위믹스 달러 발행량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 결과 메가 에코시스템의 성장으로 인한 위믹스 달러의 가치 변동은 팁을 통해 위믹스 달러의 발행과 유통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위믹스 달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탑! 생태계 축소에 따른 디페깅에 대한 대응. 만약 위믹스 3.0 메가 에코시스템이 축소되어 수요가 감소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USDC, 위믹스 달러, MLP 내 위믹스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는 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디오스는 탑, 트레저리 아웃 프로토콜을 통해 위믹스 달러를 소각하여 위믹스 달러의 가격을 정상화시킵니다. 탑이 실행되면 먼저 트레저리에서 1 USDC가 인출되고 인출된 1 USDC는 탈중앙화 거래소 내 교환 비율에 의해 1 위믹스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교환됩니다. 교환된 위믹스 달러 중 인출된 1 USDC 준비금에 상응하는 1 위믹스 달러는 소각되고 인출된 USDC 준비금을 초과하는 위믹스 달러는 디오스의 주조 차익금으로 예치됩니다. 디오스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USDC, 위믹스 달러의 가격차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복귀할 때까지 탑을 반복 수행합니다. 팁과 마찬가지로 해당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비금과 위믹스 달러의 발행량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결과 위믹스 달러는 메가 에코시스템의 축소 혹은 외부 공격에 의해 디페깅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가치를 회복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오스, 생태계 확장과 축소에 따른 위믹스 달러의 변화. 위믹스 달러의 발행과 유통은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디오스를 통해 자동 조정되며 이 가격 안정화 과정에서 디오스는 주조 차익을 확보합니다. 해당 주조 차익은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보상으로 배분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디오스 스테이킹 풀에 위믹스를 스테이킹함으로써 위믹스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와 위믹스 달러의 활발한 교환은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팁과 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위믹스 스테이킹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마련합니다. 결국 위믹스 달러의 양적 성장은 위믹스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이 반영된 디오스를 통해 위믹스 커뮤니티는 생태계의 안정과 장기적 성장을 보장받습니다. 디오스 프로토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믹스 달러의 발행량과 USDC 보유량을 일치시키고 이를 실시간으로 온체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위믹스 달러의 주요 요소와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는 위믹스 커뮤니티의 성장과 위믹스의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위믹스와 메가 에코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개선됨에 따라 위믹스는 다양한 안전자산 담보를 확보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의 위상과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위믹스 달러.